밑에 애기들 놀 수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단점은 1인당 20바트 어린이 요금을 내야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메뉴가 전부 다 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메뉴 6가지 정도 시키고, 술 하나랑 그리고 같이 먹는 이제 믹서들 추가해서 먹었는데 1300바트 정도 나왔습니다. 또 여기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금액이 나왔고, 여기가 그냥 농촌지대 논과 밭이 있는 그 주변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 이것도 다 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저랑 같이 밥 먹고 지난번 어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같이 술과 밥을 먹었던 친구가 현지 경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사진으로 대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지금 이제 러이엣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잠시 들러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마하사라캄이라는 곳에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에는 물놀이 오리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갈로 형식으로 쭉 식당이 저렇게 쭉 다 있고,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식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식당이 아니고 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저기에 도네이션 20바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m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불을 붙이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는 뭐 정식 사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영업은 안 하지만 저쪽에 드론 입구에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애기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받으신 거는 뭐 여기 요일별로 되어 있는 데 앞에 두셔도 되고 저기 재단 위에 올려두셔도 됩니다. 향을 봤는데 향 사이에 종이가 하나 껴져 있습니다. 그 종이는 안에 이렇게 금박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박. 그래서 요런데 붙여주시면 되고, 작은 나무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나무가 타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세 자리 숫자는 로또 구매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 향 여기에 종이 꽂혀 있는데 금이 있고, 요거는 태워가지고 로또 숫자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에메랄드 불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라케오. 지금 이렇게 계속 지어지고 있는 곳이라서 지금보다는 뭐 2-3년 뒤 이때가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애기들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푸릇푸릇하니 좋습니다.
분명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여기 바람도 솔솔 불고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그늘을 또 만들어주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오두막처럼 해가지고 식당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고 얘네들 밥은 누가 챙겨주겠죠? 여기는 러이엣의 상징인 러이엣 타워입니다. 저 타워에 올라가면은 러이엣 시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친구 말로는 지금 오늘은 뭐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은 저기 다 켜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방문객 명부 쓰고 가야 됩니다. 출입구 그리고 손소독도 일단 평일은 7시까지 하는 것 같고 주말은 8시까지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부고 저기 보안검색 통과하고 들어오시면은 입구에 몇 명인지 얘기해 주시면은 종이에다가 인원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표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은 요걸 줍니다. 1인당 50바트.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 저는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낮에 오셔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야경이 멋진데 이거는 드론이 있어야지 촬영이 좀 가능한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탑승하는 곳이고 요 티켓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중이라서 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한 3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뷰포인트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정보를 제어하는 기계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망대 보면 망원경도 있고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들 상세 정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 정도? 6시나 6시 반 사이에 오셔가지고, 저기 이제 노을 지는 거? 노을 지는 걸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인데, 이렇게 너무 깜깜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장난 것 같고, 360도 파노라마 뷰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셋을 보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둘러서 360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뷰 걸어가지고 32층하고 35층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내리신 곳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계단도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좋네요. 여기 천장부터 이렇게 다 꾸며져 있습니다. 터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33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 뷰는 별로고, 이렇게 33층 올라오시면 기념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다 태국어로만 또 되어 있는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이렇게 사진이고, 아마 5세의 약간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34층입니다. 34층은 따로 기울이가 없이 이렇게 외부와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뷰가 상당히 괜찮죠? 34층에서 내려다보는 33층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다 외부랑 이렇게 바람이 다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가 오면 또 비가 들치겠죠. 네, 지금 이제 저녁 7시 좀 넘었는데 바람 솔솔 불고 괜찮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너희의 시내가 이렇게 다 내려다 볼 정도로 좋습니다. 오늘 또 가뜩이나 날씨도 맑아가지고 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오셔가지고 선셋이랑 같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는데,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밑에는 내려다볼 수 있는 저기 호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뷰도 괜찮죠. 여기 스카이워크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층 여기 또 신발을 벗고 가는데, 여기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이렇게 벽화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워를 보고 저는 친구들과 여기 최고의 핫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쉬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